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주에 새로 생긴 핫플레이스를 찾아왔어요. 바로 이곳인데요. 굉장하다고 합니다. 기대를 하고 들어가 보시죠. 이야, 벌써 들어와서부터가 규모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뭔가 쇼핑몰 같은 느낌? 진짜 크다. 제주에 이런 곳이 있다니. 와, 카페도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세상에, 이게 카페 공간이에요. 여기 실내 공간도 좋지만 야외에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좋은 것 같아요. 짠! 야자수 뷰와 함께하는 음료 한 잔입니다. 색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새콤새콤하다. 야자수도 많고 초록초록하네요. 사방이 다 야자수입니다. 굉장히 이국적이고 좋네요. 진짜 뭔가 공원같이 테마파크처럼 잘 꾸며놨네요. 이쪽에는 핑크밀이 심어놨네요. 아직 그 철이 아니어서 덜 핑크핑크하지만 좀 더 지나면 여기 완전 핑크빛일 거예요. 여기는 롤러장입니다. 추억의 롤러장. 롤러스케이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호 장비도 다 대여가 가능해요. 약 20년 만에 롤러스케이트를 다시 신습니다. 떨리는구만요. 규모가 막 작진 않아요. 꽤 넓고요. 아무래도 휴일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창피하지만 10년 전엔 분명히 잘 탔어요. 저도 아니야, 20년 전에. 왔다가 땀 한 바가지 흘리고 갑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롤러스케이트 타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곳 정말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카페도 있고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뒤에 정원들도 굉장히 잘 꾸며놨으니까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